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들 MC 관우입니다. 주간 아이들 MC 은혁입니다. 아, 잠깐만요. 왜? 녹화 잠깐 끊어가면 안 돼요? 아, 제가 뭐 깜빡한 게 있어요. 뭘 자꾸 깜빡해 맨날. 잠깐만요. 뭐야? 이거 당 충전이에요. 왜 이거 왜 당 충전을 하는 거지? 전 이거 없으면 주간에 녹화 중단된단 말이에요. 당 떨어져가지고. 강희씨. 강희씨 아니에요. 왜요? 지금 그 초콜릿으로 당 충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2021년. 네. 당 충전은 역시 체리블렛! 와호! 어서오세요! 체리블렛! 렛츠고! 아, 형, 어이, 뛰어오시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정말 인간 당분들이네요. 예? 인간 당분들. 인간 당분들. 네네네. 단어가 이제 체리와 이제 블렛이 이렇게 또 합쳐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체리처럼 사랑스러운 매력과 또 블렛처럼 에너제틱한 실력으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저격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일단은 체리 블렛이 주간아이는 처음 출연하죠? 네. 네. 진짜 나오고 싶었어요. 자, 그럼 오늘 뭐 대단히 준비를 열심히 해왔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체리블렛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일 이렇게 직접 요리를 해서 아침을 먹는다고 들었어요. 저랑 메이가 아침을 네. 매일 해먹었어요. 네. 오, 주로 어떤 걸 해주세요? 찜도 해먹고. 찜? 그냥 두부 조림 막 이런 거. 한식 위주로? 다양하게. 네, 다양하게. 오, 엄마네, 엄마.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 둘이서 해먹었어요. 둘이 먹었어요. 그래서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배달파. 배달파고 저희는 이제 또 집밥파. 네, 집밥파. 네. 이렇게. 그래도 보통 누가 만들면 같이 먹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제 또 두 분이 조금 현명한 것 같은데 많이 만들어 놔야 봐야 안 먹으면 또 다 쓰레기가 되거든요. 맞아요. 야, 또 뭐가 들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혜윤 씨의 아침 메이트 메이 씨가 메이 씨가 네. 메이 씨가 글쎄. 글쎄. 살인마예요. 살인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김치 살인마래요. 김치 살인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어떤 김치 이렇게 유독 좋아하세요? 김치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혜윤 언니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치가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뭔데? 배추김치? 아니, 되게 종류가 많아요. 익은 김치, 그냥 김치, 그리고 무생채랑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항상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저는 거덜나서 거덜낼 정도까지 동이 났다고 표현해서 김치를 너무 먹어서 거덜났어요. 아, 멘트가 군수하네요. 네. 약간 그 블렛 같은 정말 그런 매력도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네. 유주 씨의 그 순간 암기력이 네, 뭐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네, 좋은 편입니다 제가 암기력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그럼요. 아. 자, 이 자리에서 총 10개의 단어를 5초 동안 보여드릴 건데요. 네. 기억나는 대로 순서와 상관없이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파이팅! 자, 지금이라도 이거 근데 특히 취소해버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유지해주세요. 오케이. 아,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단어 보여주세요. 끝! 핸드크림, 마라탕, 닭발, 히말라야, 태권도. 네? 닭발. 마라탕. 마라탕이랑 닭발에서 못 헤어나오고 있어요. 몇 개 됐나요? 지금 5개. 그리고 일주일에 한 개씩 외웠. 네. 일주일에 하나씩. 수습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맞아요. 세린 씨가 멤버 수습을 굉장히 잘해요. 5초에 5개. 근데 이게 잘 외우는 건지 못 외우는 건지 저희가 가늠이 안 되니까 네. 우리 형이 한번 두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똑같은 상황 드릴게요. 네. 네. 같은 단어인가?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네. 아, 지금 닭발이랑 마라탕 외우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 10개로 5초 동안.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 시작! 5, 얼음, 4, 얼음, 3,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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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판, 네. 주방세제, 네. 에펠탑, 심기루, 네. 발목 양말, 오, 오, 자, 닭발. 닭발 아니야, 우리 안 한 거 우리 아니야. 마라탕. 아니야, 우리 아니야. 그거 아니야. 듣지 않았어요? 지금 한 거예요. 자, 다섯 개요. 영수증. 와.
여섯 개. 이겼어. 괜찮아. 자 이제 이거는 어디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천명이 주가 처음 왔는데 손님을 이렇게 이거는... 손님한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어. 용납. 아 저는 용납할 수 없어. 축하드립니다. 노력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네. 왜요? 멤버 중에 세 명이 네? 탐나는 능력을 갖춘 멤버로 이 지원 씨를 뽑았다고 해요. 네, 보라 씨는 지원 씨의 운전면허 취득, 네? 그리고 레미 씨는 상황 대처 능력을, 그리고 메이 씨는 친화력이 부럽다고 이렇게 셀프 프로필에 써줬거든요. 네. 이 면허는 증거가 있지만 네. 상황 대처 능력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멤버들 빨리 가야 돼 약간 이렇게. 근데 문제는 아무도 그걸 못 들어요. 저 혼자 말하고. 네. 혼자요.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혼자 이제 집에 가서 울고. 지원 씨 여기 뭐지? 여기 그 립스틱이 여기. 아 물었어요. 이해 못했어요. 이건 다시 가요? 녹화를 처음 다시 가는 거야? 어디서 왔다? 괜찮아. 괜찮아. 어느 거부터 가요? 괜찮다. 어떻게 해야 돼? 녹화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부터? 들어오면부터 다시 가요? 그럼 다시 가야죠 뭐. 네, 자. 다시 가야죠 뭐.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서볼게요, 한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원이 집에 가서 물어요. 안 돼! 우리가 이러려고 해본 게 아닌데! 저희가 상황 대처 능력을 잘한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지원 씨! 지금 앞에 눈물이 맺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혼한 거 아니죠? 아니 원래 좀 아련한 컨셉 오늘 잡고 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아, 네. 이걸 이렇게 넘어가래 또. 네. 아, 지금 방금 분위기가 약간 쌓였던 부분을 지금 더 유쾌하게. 네. 제가 잘 웃기던 거 몰랐어요. 아니 아니에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너무 당황했는지 이렇게 죄송해요. 죄송해. 제가요? 이거를 제가 순간 포착을 했습니다. 근데 대처 능력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네네. 딱 그 현장에서. 아 너무 좋았어. 사실 인정. 인정. 예. 네네. 자 상콤 달콤하고 에너제틱 카리스마한 컨셉 중에 네? 새 앨범에서는 정말 so sweet한 면모를 보여주었죠. Love so sweet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Love So Sweet은 달콤한 사랑에 빠진 체리블렛의 당차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돋보이는 곡인데요. 레트로 기반의 신스팝 장르로 베이스 라인이 중독성을 체리블렛의 에너제틱하고 러블리한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한다. 이런 걸 준비를 했네. 그러게요. 네. 형! 네. 잠깐만. 저 형 기특이 나요. 야, 오프닝에 뭐가 이렇게 많아. 야, 오프닝에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체리블렛이 오늘 당이 충전된다면서요. 자, 체리블렛의 네. 이 무대를 보면 당 충전이 된다는 말이 있죠? 맞아요. 네, 지금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광희 씨. 맞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도 간식거리 잠시 내려놓고 집중해 주시고요. 네. 체리블렛의 달달한 무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손이 떨려와 어지러운 것 같아 당이 필요해 사랑해줄래 넌 내게 나타나 아이처럼 말야 너만 보면 살아 너무 달아 20 decibel 나만 들리게 속삭여 하루하루 지나면 이처럼 20 decibel 들만 아는 비밀 다 해줘 특별한 밤 밤이야 두근 두근 달려 넓다 넓다 심장 소리 마치 드럼비처럼 서근 서근 들려서 음마저 간지럽게 설레게 해
쌀쌀해진 거. 봐봐. 야, 이게 당충전이 되니까. 그러게요. 확실하게. 예. 총기가 사네, 총기가. 어떤 포도당, 과당이라 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체리 블렌치 끝입니다. 네. 정말. 네. 와. 저희가 너무너무 네. 나오고 싶었던 주간 아이돌에서 무대까지 하니까 더 뜻깊었고 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저희도 당충전이 된 것 같아요. 이 체리블렛 덕분에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주 화사해진 것 같은데요. 네. 러블리한 체리블렛의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멤버 피셜로 알아보는 내 아이돌들의 진짜 모습, 아이돌들의 본격 앞담화 토크 잡았다 연어! 러브 소 스윗으로 활동하더니 네. 요즘 체리블렛 멤버들끼리도 정말 스윗함이 네. 서로서로 이렇게 넘쳐 흐르나 봐요. 왜요? 유주 씨가 네? 그 혜윤 언니랑은 눈만 봐도 대화가 가능하다. 네, 눈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이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혜윤 씨가 네. 이따 숙소에 가서 뭘 하고 싶은지 지금 생각을 해주시고 네. 네. 자, 유주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했습니까? 김밥 인구 가서 이거 먹고 자고 싶다. 뭐지? 혜윤씨. 네. 맞아요? 맞잖아요. 오, 맞는데 좀 달라요. 무슨 생각? 비슷하긴 했어요? 그거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 그거는 세뇌를 당한 거고. 들으니까 듣고 보니까 거기도 가고 싶네 이런 거 말고. 아, 원래는 그냥 씻고 자고 싶다는데 들으니까 먹고 자야 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게, 약간 유지 씨가 상기시키네. 네. 네. 뭐 어쨌든 대화가 통하네요. 그러네. 네. 두 분이 확실히 통하네. 네. 네. 뭐 어찌됐건 마지못해 이것도 손을 올리니까 한다? 이렇게 맞죠? 거의 이만큼 들었어. 힘들어. 예. 예. 야. 자, 어쨌든 이번 코너에서도 네. 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할지 자,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럼 얼른 진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여기 이번 앨범 수록곡 제목들이 적힌 So Sweet한 이 초콜릿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원래 세 개가 있죠. 네, 이 중에 네. 하나를 선택해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하는 멤버에게 전달하며 잡았다 요 놈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어느 분이 먼저 뽑아볼까요? 보라 씨가 먼저 뽑아. 보라 씨가. 네. 좋습니다. 긴장돼. 뭐가 나올까? 뭐야? 과연 어떤 초콜릿을 뽑을지. 톱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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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된다. 볼까? 자, 볼까?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오! 자, 폼나게 뜯었습니다. 뭐지? 허세? 네. 무섭다. 그 초콜릿을 전달해주면서. 지금. 허세 왕? 메시를 지나서. 눈이 많아서. 이게 되게. 레미 씨 쪽으로 갔어요, 지금. 정확해요.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어요. 4차원. 4차원. 다시 왔어요, 지금. 지원인가? 지원 씨, 유주 씨 쪽으로 왔습니다. 네. 누구일 것 같아요? 갑자기. 무서워. 레미일 것 같아. 자, 과연! 혜윤 언니? 뭐지? 잡았다! 연놈! 왜 폼나게 초콜릿을 지원 씨에게 줬는지? 아마 이걸 딱 열자마자 모두가 동의를 할 거고요, 우선. 네, 네. 그리고 평소에 네.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아, 평소에도? 우당탕탕? 요란하다. 요란하다? 요란하다? 아, 항상 우당탕탕한 매력이고 우당탕탕. 잘 넘어지고 잘 소리 지르고 약간 지원 씨는 조용히 이렇게 지나가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네. 우다다다 지나가는 우다다다 우다다다 예를 들면 어떻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넘어지면 다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네, 울어도 다 분위기야. 나 운다. 근데 아파도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멤버들과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거니까. 네. 다른 멤버들이 왔을 때는 어떤 거 같아요? 뭐지? 자신감이 넘친다. 자신감. 네. 예를 들면 춤추거나 이렇게 연습하거나 그럴 때 약간 거울 보면서 혜리 씨, 뭐 이렇게나 하죠? 콧바람까지 한다고? 콧바람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 기다렸잖아. 아, 어떤 캐릭터인지 좀 알겠어요, 좀. 네. 근데 과연 저 폼나게 뭐가 들었는지 마지막으로 지원 씨가 한번. 폼나게 눈에 띄는 그럼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자신감? 눈에 비슷한 비슷해, 그거랑. 무대에서 폼나게 잘하는 멤버 아닌가요? 폼이 뭐야? 폼나게 잘하죠. 아,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 폼나게를 담당했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약간 엣지 있는. 저는. 약간 엣지 있는. 저는.
그러니까. 그 멘트는 안 했어도 남들이 다 할 건데. 자, 한번 뭐 뜯어볼까요? 뜯어볼게요. 네, 멋에 상나서. 체리 되게 좋아한다, 체리님. 봤어, 봤어. 옆에서 되게 좋아. 좋은 거잖아요. 좋아요. 좋아요. 야, 일단 보라 씨가 이제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느꼈는지. 안무 연습할 때도 그렇고 그냥 평소 생활할 때 그냥 텐션 높은 그런 애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이 오늘 예쁘지? 지원이 오늘 귀엽지?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예를 들어 무대 의상 입었어요. 그러면 네. 약간 한 번 더 시크하게 하다가 갑자기. 무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숙소에서 전신 거울 있는 데서 계속 춤춰요. 어떤 춤인지 하고 해야지 먼저. 아니 옆에서 화장 지워야 되는데 계속 가리고 지켜봐. 거짓말 숙소에서 누가 그렇게 진짜예요. 아니 근데 정말 아이돌로서 그리고 가수로서 저런 자존감이나 자신감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천상 아이돌이네. 그러네.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언제부터? 아 이거 왜냐면 네. 데뷔하면서 사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캐릭터 잡으려고.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후천적인지 아니면 네. 선천적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약간 자기애가 좀 많았다. 선천적인지. 타고났네. 본투비 연예인이야. 네. 본투비. 왜 저희 어머니가 좀 심하시고. 아 이어받은 거예요? 타고나야 돼. 어머니께서도. 엄마도 갑자기 나 오늘 얼굴 되게 짧지. 아 어머니께서. 어머님 이렇게. 야 어머니. 어렸을 때 내가 너보다 더 예뻤어. 지방이. 예. 아 대박. 본투비였어요. 예. 네, 그럼 인정합니다. 그 지원 씨 다음으로 2등 누구예요? 아 2등이요? 보이나? 보라 씨는 어떻게 하는 편인데요? 그 대기실에서 네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표정 연습.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울을 참 좋아하네. 가방에 큰 거울 들고 다니고 작은 거울 들고 주머니에 거울 들고 다니고 맞아. 어디 가든 거울이 함께해요. 나중에 둘이 유닛으로 나와서 근데 거울 관련된 노래를 노래 3분 내내 계속 그래서 그냥 이동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판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제가 봤을 때 레미 씨가 한번 뽑으면 어떨까? 레미 씨. 네. 네. 기대된다. 도레미 레미 씨. 네. 레미. 자, 두 개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락펌파. 락펌파. 좋습니다. 우리 4차원 소리 ASMR이다. 자, ASMR 하는 거 같아. 들려 뭔가. 자, 이겁니다. 뭐지? 따라주니? 자, 그러면 해당하는 멤버에게 판넬을 전해주면서 잡았다, 요놈 해주시면 돼요. 지금 유주 씨하고 효진 씨가 많이 긴장되나 봐요. 레미 씨랑 뭐 무슨 관련이 있나요? 자, 오! 잡았다, 요놈! 유주 씨! 뭐지? 유주 씨를 선택했습니다.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인 사람? 강아지인 사람이 뭐예요? 아, 강아지거든요. 네, 저희 강아지예요. 사람이에요. 기다려. 사람이. 기다려. 오케이. 자, 물어! 아니, 근데 유주 씨가 평소에 하는 행동이 이렇게 강아지처럼 하고 귀여운가요? 놀라면 하고 부딪히고 놀랄 때도 이러고 씻을 때 들어갔는데 차가운 물이 나오잖아요. 안에서 들려요. 진짜? 아, 그 정도는 문제 있는 거 같거든요? 아, 맞아요. 이 정도면 거의 좀 확실해지는데요? 일단 레미가 왜 락팜팜에 뽑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를 하면은 네. 제가 거부를 못합니다. 애교쟁이. 아, 거부를 할 수 없다? 먹는 거. 먹는 거가 제일 많이 추천해주는 사람. 아, 먹는 거 잘 먹자랄. 잘 나눠주는 사람. 먹자랄. 젤리, 과자, 막 디저트 그냥 좀 맛집. 맛집도 개껌이라뇨. 개껌이라뇨. 혹시 그 유주 씨가 이렇게 추천해줬던 음식이나 어떤 디저트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게 뭐예요? 빵! 이거 진짜 신세계였다. 빵! 디저트를 잘하죠. 디저트. 어떤 디저트였어요? 예를 들어 크로플 열풍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크로플이 뭐가 어디가 맛있냐 했을 때 아 거기는 줄이 조금 길고 거기는 고기가 조금 맛있고 여기는 근데 양이 좀 적긴 한데 아이스크림이 맛있고 다 알고 있어요. 네. 크로플 하나를 몇 개를 알고 있어서 진짜 그때는 사람 말을 굉장히 잘하는 네, 그때만 잠깐 이제 그때만 네 나오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라팜파 팔로우미 자 뭐였을까요?
약간 팔로미 최강 최강 뭔가 먹으러 가자고 언니가 했을 때 맞네요 맞네 싫은 거 아닌데 뭔가 네. 하자 하자 하면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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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이거 하자 이런 게 많은 거 같아요. 아까 차에서도 딸기 맛 젤리랑 바나나 맛 젤리 있는데 먹어 이렇게 근데 혜연이 안 먹겠다는데 여기 딱 줄게 있어 먹어 안 먹겠다 했는데 아, 어떻게든 끝까지 먹는 걸 봐야 이제 약간 네. 직성이 풀리는 네. 멤버들 행복한 걸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멤버들 중에 나 진짜 이 멤버는 너무 내가 주는 거 안 먹는다. 맞아. 아 체린이가 약간 건강식을 맞아. 좋아해가지고 약간 어려운 멤버예요. 약간 다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요. 뭔가 더 신경 써주고 싶은 멤버? 감동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판넬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을 또 4시간 보면 또 어떨까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궁금하다. 4시간 정말 모델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비율이 정말 좋아요. 190 정도 돼가지고. 190이라니. 네, 190이 별명이 느낌이 뻥이 좀 심하네. 그러니까 듣자 듣자 하니까. 적당히 하고 너무 넘어가려고 그러네. 190. 따라라라따. 저런 멤버들이 있어요. 보통 본인이 아니 외국에서 오셨는데 저 노래 어떻게 아셨죠? 저희가 많이 불러가지고 야 저거는 우리 아니, 아는 거 아니었어? 전 세계 공연인가 봐 저 노래 뭐 소개할 때 야. 자 그렇죠 평소에 그러면... 좀 잘 챙겨주는 스윗한 사람? 라라라라짜 그렇지 그럼요 신기해 정말 정확히 알아 역시 K컬처 대단해 러브하우스 잘 봤어요 애교다 혜윤씨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지? 네. 자 일단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최근에 이제 혜윤 언니가 같이 그걸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게 빠졌어요 제가 버섯 키우는 거? 버섯 키우는 거? 붕어빵 만들기? 집에서 버섯을 키워요? 네 버섯 키워서 먹었어요 제가 키웠는데 물은 메이가 오 그래서 뭐 드셨다면서 어떤 버섯이요? 아 먹었어요 느타리 진짜 먹었어요 느타리 버섯 된장국에 넣어가지고 오 와 진짜? 네 진짜 맛있어요 그럼 멤버들이 생각하기에 네. 왜 메이 씨가 혜윤 씨한테 준 것 같아요? 진짜 요리인 것 같긴 한데 디저트 먹으면서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맞긴 하죠 제가 아메리카노를 알려줬어요 맞아요 원래 못 먹었어요 원래 못 먹었는데 네. 이제 배웠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셔봐 이렇게 아니 그게 뭐가 알려주는 거야 마셔봐는 누구나 하지만 근데 뭐 이 아메리카노는 어떤 게 매력이고 뭐 이렇게 설명했잖아 이거 마시면 뭐가 좋아 아, 케이크처럼 단 디저트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다 한 입만 먹어봐 이렇게 하다가 먹어볼까 하다가 빠지게 됐어요 네 빠지게 됐어요 약간 이제 너무 다니까 그걸 딱 아메리카노 잡아주고 또 다닌 거거든요 지금 뭐 상상하면서 벌써 그러게 너무 행복해 잡아준대요 전문 용어 나왔어요 네, 그 맛을 딱 잡아준대요 네. 자 그럼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네, 네. 먹다 보겠습니다 저 지금 밥 먹고 자 최근 야식과 달콤한 사랑에 빠진 멤버 왜요? 이 사실 지금 체리블렛 모든 이야기의 흐름이 지금 약간 먹는 거 위주로 지금 가고 야식 너무 좋아요 네. 이제 활동 전에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제 퇴근길에 좀 걷다가 들어가자 이렇게 한 건데 이제 걷다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 앞에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딱 라면에 김밥을 먹었는데 최고의 조합이지. 아니 거기 빠지면 못 나오지. 그래. 약간 그걸... 언니랑 가면 약간 이상한 길로 빠지는 게 한 시간 정도 이렇게 걸어요. 투썸역까지 걸어요. 네. 그래서 운동하고 오자고 걸어갔는데 거기 이제 라면이랑 치즈볼이 있는 거죠. 일단 먹어요. 한강 한강에. 네. 아 거기 한강에 있는 그 라면이랑 네. 그거 못 넘어가지. 그리고 제가 좀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에는 언니 뭐 먹자 이러면은 아 나 진짜 안 먹어 이렇게 하는데 세 번 물어보면은. 같이 갈게 이렇게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갔는데 아 언니 여기 치킨 너무 맛있겠다 먹을까 할 때 아 근데 치킨 먹을 거면 한강 가서 치킨 먹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아 그건 너무 과하다고
아, 그냥 여기서 먹자 했더니 아 근데 거기서 먹는 거 아니면 먹기 싫은데 이렇게 한술 받았다. 아니야 여기서 먹어도 맛있어 이러면 아 그럼 그냥 조금만 먹어야지 하면서 와. 와. 진짜 누가 보면 우리 맛있는 녀석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쉐미블렛의 야식. 네. 자 이렇게 토크도 참 맛있게 스윗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토크가 맛있었어. 그러게요. 네. 자 다음엔 또 어떤 스윗함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제가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정말 대놓고 스윗해져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룰렛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어떻게 송 타임입니다. 어떡해. 어떻게 송부터 기대가 되는 게 다른 멤버들보다 눈웃음에 자신 있어 하는 분이 있다고 해요. 지금 딱 보여주세요. 네. 자신 있는 멤버 있지 않을까 바로. 누구라고 안 했는데 그러게요. 본인이 이렇게 무서워. 세현 씨 어떻게 한다고요, 세린 씨가? 인사까지. 제가 원래 눈꼬리가 안 웃으면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웃으면은 좀 눈웃음이 있게 태어났더라고요. 와, 타고난 거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와. 한번 싹 보여주실까요? 일단 이제 집에 가잖아? 광대 앞에 죽는 거야. 아빠, 언니, 아빠. 언니 이러면서 아이 그림 막걸리면 이 오토캐송으로 진정한 애기 장인을 가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한번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유주 씨가 한번 저는 지원이 와~ 유주 씨와 지원 씨가 함께 근데 두 분 닮은 것 같아요. 웃는 모습이 자 음악 짓대야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나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일단은 약간 오두방정 스타일로. 그러게요. 호흡이 대단해요. 아, 잘 봤습니다. 네. 네. 귀여웠어요. 네. 나가, 둘. 소라 씨와 메이 씨. 네. 두 분 다 약간 만화 캐릭터 같아요. 맞아요. 안나랑 인어공주 같아요. 그죠? 그러네. 자, 그럼 두 분. 음악. 기대요. 하나, 둘, 셋.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커버 맛집으로 소문난 체리블렛. 네. 주가 나를 위해서 또 뭔가를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죠? 방탄소년단 선배님 마이크 드롭을 2배속으로? 대박. 연습하면서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춤이 아닐 텐데. 그러게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2배속 댄스를 보여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정말 죽을 뻔했겠네. 정말 괜히 커버 맛집으로 소문난 그룹이 아니었네요. 무대할 때는 카리스마가 대단해요. 네. 이 체리블렛 씨 주간화에서 흥을 분출하고 싶었나 봐요. 무려 4명이나 댄스를 하고 싶다고 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뒤죽박죽 가사 퀴즈! 감사합니다.
노래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죽박죽 섞여있는 가사를 보고 그 노래의 가수와 공명을 맞힌 후 팀원 중 한 명이라도 댄스까지 완벽하게 소화해야 성공합니다. 총 7문제 중 더 많이 맞힌 팀에게는 푸짐한 만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자, 어떻게 나눌까요? 앉아있는 대로 그냥 나눌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 씨까지 해요? 아니면 체리 씨까지? 지원 씨가 지원 언니가 선택해주세요. 아, 지원이 아, 선택! 아, 자, 지원의 선택은? 네. 어필해주세요. 어필 한번 지원아, 오늘도 예쁘다. 지원아, 내가 거 맞출게. 아, 근데 여긴 좀 적극적인데, 여기는 그냥. 지원 씨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여기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적극적이었는데.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저 가사. 보라요! 트와이스 선배님의 팬스입니다. 아니, 아니, 그, 보여주는 거 안 되는데. 그 눈에 담아 널 놓지 않을래! 거기 파트가 있습니다. 아, 우와! 아, 맞아. 보라씨. 노래가 나옵니다. 대단하다, 팬션. 트와이스의 팬시? F-A-N-C-Y. 빨리 정답 줘. 정답! 정답! 자. 잘한다, 잘해. 와, 어, 너무 좋아. 어, 너무 잘한다. 어? 보라 신났다, 보라 신났어. 와, 성공. 보라 씨, 기분이 어떠세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체리팀이 먼저 1점을 획득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문제 주세요. 보라요! 보라요, 보라요. 이게 뭐야? 정답!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마이크 드롭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 틀렸습니다! 지원! 자, 기회는? 아, 기회는 아, 이제 블랙팀이었어요. 블랙 선배님의 뚜둑뚜둑! 네! 하나, 삼! 아, 아, 아! 킬드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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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틀렸습니다! 어! 뚜둑뚜둑 맞지? 메이! 블랙핑크 선배님 뚜둑뚜둑! 블랙핑크의 뚜둑뚜둑 정답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조금 동작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보라 씨는 약간 그냥 신난. 뚜두뚜두를 위로 뚜두뚜두 했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블랙팀에서 뚜두뚜두 할 수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만약에 못 뺏으면 체리팀이 점수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음악 주세요. 오케이. 블랙팀이 1점 가져갑니다. 야! 지금 1대1입니다. 네. 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진짜 맞추고 싶다. 아, 혜윤아! 아, 혜윤아! 혜윤 씨가 한번 말해볼까요, 블랙에? 원더걸스 선배님의 소핫입니다. 네. 소핫인가요? 소핫인가요? 소핫! 소핫! 소핫!
스펠링이라니까 소아. 자, 원더걸 스와 정답입니다. 알죠? 알아요. 알아. 옛날 노래의 강이에요. 옛날 사람이거든요. 옛날 사람이래. 그런 멤버들이 있어야 돼요. 언니 스테이지야. 여기서 모든 걸 펼쳐. 자, 원더걸스의 So Hot 네. 음악 주세요. 잘한다. 맞아, 맞아. 어, 지원 씨 마지막. 성공! 다행히 블랙팀에 옛날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네, 다행이에요. 저 아무도 몰랐는데, 역시. 그런 멤버들이 한 명씩 있어야 돼요. 그럼 팀워크가 딱 맞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2-1입니다. 오 마이 갓! 이럴 수 없어.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정답을 외칠 때 팀명으로 정답을 외쳐주세요.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자. 어려워. 보라 씨 잘 봐주시고요. 지원. 어? 아니죠. 아닌데. 지원. 아니지. 아니, 자. 블랙. 소녀시대 선배님 다시 만난 적이. 아. 네. 뭐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소녀시대 선배 다시 만난 세계. 만나? 아요. 정답입니다. 체리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체리 씨 하나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아직 세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체리가 1점, 블랙이 3점이에요. 자, 충분히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 지금 다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보라입니다. 아, 체리입니다. 네. 체리. 체리. 아이들 선배님의 어어. 누구? 아이들 여자 아이들 선배님의 어어. 어어? 오늘 저 하이에나들 하이에나들 아주 그냥 뭐 자 정답은 아이들의 어오 정답입니다. 오케이 성공! 체리 씨 뭐 잘하시네요. 오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자, 지금 2-3이에요. 네. 화이팅. 나머지 두 문제를 만약에 체리 팀에서 다 맞추게 되면 역전이고요. 예. 도전해보자. 여기서 여기서 블랙 팀이 맞추게 되면은 블랙 팀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보라 씨는 보라라고 외쳤어. 요거 안무 저희가 정확하게 볼 거예요. 어. 아. 너무 완벽해요. 네. 너무 완벽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3-3입니다. 어, 드라마틱하다. 정말.
방송을 재밌게 만드네요. 그러게요. 예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남았습니다. 나 이걸로 이제 판결이 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 네. 보여주세요. 블레이드에서 더 빨랐어요. 레드벨벳 선생님의 루키. 네. 아 그렇네. 누구요? 레드벨벳 선생님의 루키. 와. 레드벨벳의 루키. 네? 정답입니다. 와. 아 루키 루키. 루키 루키. 와. 와. 잘했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블랙팀이 우승했습니다. 와~ 자, 승리의 소감 먼저 좀 들어볼게요. 역시 지원이를 잘 데려왔다. 제가 역시 복덩이죠. 자, 그러면 네. 멋지게 우승한 블랙팀에게 맛있는 음식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어, 원혁이 형. 아, 이번에 형이 당이 떨어진 거예요? 아니야, 우리 아직 한창인데. 네, 왜 이러세요? 아니, 물론 네. 이 체리블렛 자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네? 이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안 따라주는 게 현실이네요. 제가 이제 36이다 보니까. 아, 아니야. 어디 달달한 캔디 좀 구해줘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네. 체리블렛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 갇혀있는 캔디들을 마구마구 구출해야 하는 체리블렛 맞춤형 게임입니다. 캔디 좀 구해줘! 구해줘! 자, 룰 설명부터 드릴게요. 이 캔디들이 잔뜩 들어있는 박스를 허리에 차고요. 몸을 흔들어 제한시간 이내에 더 많은 캔디를 밖으로 빼내시는 분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아까 그 체리팀 블랙팀으로 나눠서 예선전을 먼저 치른 후에 그 예선전 1위끼리 결승전을 한 번 더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체리팀부터 예선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흥을 분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이제 몇 개 남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지금 현재 메이 씨가 3개. 3개가 남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보라 씨도 3개가 남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체리 씨가 4개가 남았습니다. 보라 씨랑 이제 메이 씨가 이제 동점인데 재대결을 또 해봐야겠죠? 재대결을 또 해봐야겠죠? 두 분이 이대로 딱 10초 안에 많이 빼내면 이기게 되겠습니다. 자, 준비! 자, 10초! 자, 10초예요, 10초! 아, 너무 안 자, 흥! 두 분 너무 재밌어요! 자! 자, 여기까지! 메이 씨가 하나가 남았고요. 보라 씨가 다 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보라 씨가 예선 와. 통과. 와. 자, 이번에는 블랙팀의 예선전을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앞에 이제 체리팀 한 거 잘 보셨죠? 네. 네, 어떤 좀 작전이 좀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냥 다들 이러고 거의 뭐 체리팀은 거의 헤드뱅잉이었어요. 락커. 그럼 아까 운동할 때 이렇게. 자, 두 번째 예선전 네. 블랙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아 역시 여기도 락커. 예. 네, 락커. 예. 네, 락커들이 왔네요. 야, 락커다, 락커. 예. 네, 락커들이 왔네요. 락커. 예. 네, 락커들이 왔네요. 오. 락커. 예. 네, 락커들이 왔네요.
나왔습니다. 아, 락커 나왔습니다. 어, 대현씨 그래. 뭐하는 거야? 야, 락커 나왔습니다. 어, 난리 날려. 아, 15초, 15초, 15초. 15초 나왔습니다. 자, 과연 캔디. 캔디. 왜 벌을 써? 캔디. 왜 벌을 써? 야. 자, 친구들 얼굴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자, 여기까지. 자. 자. 어, 지금. 아니, 잠깐만. 왜 다들 그 벌을 서? 그래요. 아니 누가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힘들어. 자 먼저 혜윤 씨부터 볼게요. 혜윤 씨는. 자 먼저 혜윤 씨부터 볼게요. 혜윤 씨는. 야 이거 연 너무 많이 남았네요. 혜윤 씨. 네. 10개 남았습니다. 아 10개요? 혜윤 씨는 네. 10개. 어 지원 씨가 2개. 와 나 2개 남았어. 오. 자 이러면 세 분이서 재대결을 네. 10초 동안. 네. 준비. 7, 5, 9, 8, 7, 6, 7, 6, 7, 6, 9, 8, 7. 자,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여주시겠어요? 자, 앞에 보여주세요. 유주 씨가 다 빼냈고요. 지원 씨, 레미 씨가 하나씩 남았습니다. 7, 6. 어, 유주님, 유주님, 유주님. 땡! 자 이렇게 블랙팀에서 우승자는 유주 씨입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네. 보라 씨와 유주 씨가 이제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각오를 좀 들어볼게요. 네. 어, 얼굴 신경 쓰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네, 보라 씨는요? 저는 그냥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희가 대신에 결승전에서는 바닥 안 짚는 걸로. 아, 네. 네. 다들 바닥으로 이렇게 자꾸 내려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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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가 저희가 계속 어디까지 내려가나. 너무 힘들어서. 네. 자, 두 분 준비되셨죠? 네. 준비해 주시고요. 파이팅! 파이팅! 자. 유주유! 자, 어, 유주유! 자, 어, 야, 친구. 와! 어, 친구 나와! 친구 와! 어, 친구 나와! 유주 승리! 야 이렇게 해서 캔디 좀 구해줘. 왜 이렇게 잘해? 몇 초 만에? 지금 18초 만에. 와 18초. 18초 만에 다 털었어요. 네, 와 보라 씨는 지금 한 많이 남았어요. 6개 정도 남았는데 거의 그러니까 2일초에 하나씩 털어낸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네. 유주 씨. 네. 어때요 우승 소감이? 어 얼굴 신경 쓰지 않고 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살신성이네. 예. 이 기분을 강아지의 목소리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자, 우승하신 유주 씨에게는 활동 내내 달콤한 풀춤 전하시라고 간식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뭐 나눠 드실 의향이 좀 있으신 거예요? 네, 있습니다. 아, 나눠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럼요. 자, 맛있게 드세요. 축하드립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어, 누가? 지금 이 주간에 올 화이트 세트가 네. 알록달록하게 지금 아, 너무 예뻐 정말! 이게 다 체리블렛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주간 아이돌을 디저트처럼 아주 컬러풀하게 물들이고 가는 소감 들어봐야겠죠? 네. 네. 오늘 너무너무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럭서스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저도 연습생 때부터 기다리던 주간 아이돌 너무 영광이었고 감사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룰렛도 뭐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룰렛 우리 주간 아이돌 나왔어. 봐줄 거지? 봐줄 거지? 사랑해. 이 체리블랙이 사정 없이 발사한 사랑의 총알에 주간 아이돌, 저희 MC들, 시청자분들 모두 심쿵 당해버렸습니다. 네. 자, 다음엔 또 어떤 매력을 장전해올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체리블랙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엄청난 분들과 함께 주간 아이돌 500회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 체리블레이 대박하세요! 아이돌 예능계에 살아있는 역사! 주간 아이돌 500회 특집! 주간 하루를 빛내준 레전드 오브 레전드 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500회 특집 스포를 조금 해볼까요? 고양이?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우 귀여워. 어 발끝 좀 봐, 발끝. 어, 발까지, 민혁이 발까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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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시면 안 되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뭔데요? 맞아, 아 있었죠. 아, 있었죠. 아, 일어나셨어요? 어떤 거요? 어떤 거? 아,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좋습니다. 네, 스포만 보고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언제 만나볼 수 있죠? 2월 24일 수요일 주간 아이돌 500회 특집 함께해요. 애가 차는 색깔은 내